북한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아들 사망에 책임을 묻겠다는 오토 원비어 가족의 시도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겨냥한 효율적인 제재 방안이 될수 있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동결된 북한 관련 자금을 배상금으로 받아내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정권의 현금줄을 차단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부모의 북한 관련 자금 추정 노력이 북한 정권을 옥죄는 효율적인 압박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한 배상금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재무부가 동결한 대북 제재 위반 북한 자산에 중국 등 제3자의 자금이 섞여 있어 원비어 가족이 북한 자산임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북한 자금을 겨냥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 billion is a lot of money for a government like North Korea. Now, I don't believe that they're collectively going to scrape in all $1.5 billion. But first, the more of that money they can collect, the less anyone can unfreeze and give back to the North Koreans. 스탠튼 변호사는 또 원비어 가족이 북한의 동결 자산을 찾아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런 노력이 제재의 민영화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등 판결 채권자가 개별적 조사를 진행해 북한의 다른 자산을 확인하거나 민간 연구기관들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북한 자금을 추적하는 등 미국 정부가 미처 추적하지 못한 돈을 추적하는 데 민간의 역할 확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 자산을 동결해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놓는 등 북한의 해외 비자금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저한 감시 아래 이 돈을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 쓰게 하려면 북한이 재정적 압박을 크게 느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that money, which is currently being spent on yachts and limousines and nuclear weapons and to in various ways pay for the functioning of a government that doesn't serve the people. We can escrow that money into funds that can be used to provide for well-monitored humanitarian aid, to, you know, refurbish clinics, to buy medicine.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의회에서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법안이 공동 발의되고 재무부가 이 법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등 원비어 가족의 노력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살해하고도 처벌을 피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